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아이들이 100원을 내고 프로야구단의 로고가 그려진 스티커를 4장씩 뽑아 이리저리 맞춰보고 있습니다. 번호에 따라 64개의 그림을 모두 맞추면 경품으로 다마고치를 타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경품을 받는 어린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마고치 타본 사람? 없어요. 14번 뽑기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천장 가운데 한두 장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12,000원인 다마고치 값에 몇 배가 넘는 돈을 낭비하는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3만원이나 주고 사모은 하나의 스티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14번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혹시 속임수가 아니냐고 묻자 상인들은 아이들이 하든 어른들이 하든 도박은 다 그런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통적인 얘기로 어른 도박이랑 똑같은 거 솔직히 확률을 따지면은